저희 그래프도 보여주실 건가요? 보여주시겠지. 아, 궁금하다. 나 너무 궁금해. 일단 여기서는 우리 나라, 상엽이, 우리 제시. 야, 그래도 이거 뭐 셋씩 나누는데 어떤 팀일지 모르겠지만 가짜한테 보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기분 안 좋은데 그거. 아, 이거 엉망진창이네 이거. 야, 그러니까. 재밌겠다. 아, 이거 누가 가짜일지 모르니까. 일단 그러면은 나라오부터 할까요? 네, 기대되는데. 아, 그냥 그 생년월일만 양념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다가 아, 네. 네. 사원한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뭐요? 또 예측도 하시더라고. 살아온 걸로 시간을 또 예측해서 맞춰 주시더라고요. 양력이신 거죠? 양력이요, 네. 네. 가짜이신 분들도 거의 내가 보기에는 제작진한테 진짜를 받아서 2주를 들들 볶인대, 2주를. 아, 그치, 그치.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미 지금 그래프로 그리신 거야? 어? 이게 뭐야? 빚금이 돈이나 안 정도예요. 네. 기본 운이 죽을 때까지 별로 딱히 문제는 없는데 네. 죽는 건 이제 한 이때쯤 죽겠죠? 네. 어, 죽는 것까지는 안 넘기나요? 80은 넘기나요? 아. 88살 이후로 이제 다음 인생을 네. 네. 오래 사네. 오래 사네. 오래 사네, 나라. 오래 사네. 나라 장수하네. 건강이 문제네, 건강하게 죽나요? 오래 살아셔야 돼요. 왜냐면 정상 남자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남자운? 예. 남자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상 남자운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내 남자와 혹은 가정이 되거나 네. 예, 그게 이제 56살, 66살이 되셨기 때문에 아, 56세 결혼을 한다고요, 제가요? 지금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닌가요? 정답. 정답. 21년을 만났는데 아니라고요? 인사주의 유일한 문제는 남자예요. 왜요? 확정된 남자가 없으니까. 확정된 남자가 없으니까. 어떤이 방송에 지금 21년 사겠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맺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내 거가 언제냐가 여기부터입니다. 아, 좀 좋은데요? 우리 네. 앞에 분에서 한 번도 A급 구간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분은 난 엄청 사랑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운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분이세요. 제가요? 저 뒤에 운이 진짜세요. 야, 지금 갑자기 이 얘기하자마자 눈들이 다 제시만 지금 의심의 눈으로 제시만 다들 미주하고 지금 소민이하고는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넌 들어가겠다 저를 네. 너무 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아우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야지. 가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짜지? 근데 의심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약간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리허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지금. 20까지 좋고요. 이게 21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요? 제가 이게 21년이 뒤로 운이 살짝 더 떨어진 거예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짝수년이 좋고 홀수년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겨울 때 운 떨어지니까 이번 연은 겨울 같은 때가 되게 힘든 때가 되겠죠. 그럼 이런 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휴식기 같은 때가 되는 거죠. 이미 계약을 끝났는데 네, 12월도 일을 합니다, 저는. 저 식스센스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사실 좀 되게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뭔가 날카로운 게 없었어요. 뭔가 데미지를 입은 게 없어요. 본 성격 나오잖아요. 원래 저분이 겉으로 되게 착한 척 하는데 성격이 칼 같아요. 제가요? 지금 보면은 야. 점 찍은 거 봐봐. 오래 점 찍은 거 봐봐. 나라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언니,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해. 언니, 일로 와. 죄송한데 누나는 옆방 가서 좀 누워 계실게요. 제시로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시 언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죠. 아, 내가 재밌니? 남 얘기 들으니까 재밌지. 막말을 한 다음에 가짜라고 하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확정된 남자가 없으니까 성격이 칼 같아요. 야, 허연주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 지금 제가 또 믿진 않지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방송 때문에. 야, 근데 얘 이분이 가짜일까 진짜일까 진짜 모르겠네. 야, 근데 이거 오늘은 어렵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완벽하더라.
100살까지 사는데 너는? 너 감수한다, 대시야. 아, 허연주 100살까지 살아요? 네. 네. 기분 이거 좋아져. 봐, 이거 봐. 이게 멘탈 갖고 장난치는 거냐니까. 갑시다. 귀여워. 언니 기분 좋아하니까. 일단 이런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초반 운이 꽝이면 뒤로 사주가 되게 좋아요. 이분 이제 10대 때 꽝운이었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렇게 삐뚤빼뚤하다가 뭐냐면 이 구간이 인생이 피곤하다예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건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분은 고생을 경험하면서 계속 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뭐 한 44살까지 계속 고생을 하실 것 같고 고생을 하는데 나쁘진 않으니까 끌고 가긴 해요. 근데 이사주의 특징이 처음에 나쁜 일이 발생하고 다음에 좋은 일이 발생해요. 항상. 내 인생이 그러네? 안 믿는다며. 아니 나는 인생이 다 고생이야. 일단 오케이. 야 네가 제일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말씀이 또 그럴만한 게 저 분이 44살까지 인생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저 분이 근데 성격은 되게 단순 직선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선흉을 씻게 돼 있거든요. 먼저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다행하게 생기면 돼요. 이 상황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나 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좋으면 조심해야지. 알고 조심하면 돼. 자 FDM 하고 시작. 그러면 처음에 좋으면 조심해야지. 알고 조심하면 돼. 자 FDM 하고 시작. 야 너 왜 이렇게 앞으로 나오냐? 아니 제일 믿는데 제일 믿어. 아니 누가 내렸어 의자에서. 네이버에 봤죠. 네? 내가 이번에 UER 대열 나간 거 봤죠? UER 대열 나간 거 봤죠? UER 대열이 아니고 UER 대열. 내가 왜냐면 거기서 되게 내 인생 얘기를 했거든. UER 대열 나이 성격이 뚜렷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이렇게 가요. 잠깐만 방송을 나 많이 봤네.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왜 아, 웃으면서 나 왜 이렇게 얘기해. 바보 같아. 나 갈래. 어딜 가. 어딜 가. 내가 여기서. 어딜 그래, 가. 그래 내가 여기서. 그래 내가 여기서. 그래서. 갈래 앞으로 나갈래. 앞에 나가서 야, 석진이, 석진이도 웃는 거 봐라. 기가 막히지. 방송하는 것 같지 않아? 기가 막히지. 근데 이게 가짜면 진짜 웃기겠다. 오케이 남자는 언제 제가 만나는? 꼭 이게 얘기 안 하려는 거 얘기하시니까 뭐 이사주는 남자와 일운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사주가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그 순간 남자 딱 깨져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남자를 선택하면 일이 안 되고 일을 선택하면 오 마이 갓! 지금 너무 정확하고 이미 너무 믿고 있어. 와. 하나만 좀 약간 아니 좀... 나라 할 때만 해도 너무 다 일반적으로 아니, 아는 것만 얘기를 하네. 뭔 말인지 알죠? 그래. 얘 거의 뭐 여기 살겠는데 지금? 나 가짜면 저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 가짜면 여기 없는데. 다 정리할 텐데. 근데 진짜 오늘 EBS 채널에서 본 것 같아. 혹시 2차 강사 아니세요? 강사님 아니세요? 네? 강사님 아니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네. 팬 들고 계신 것도 그렇고 자세가. 아 유튜브로 막 저 강사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나 이거 너무 떨린다. 뭐야 파도처 파도처. 뭐야 나 뭐야 뭐야. 네. 와 넓이네. 상엽이 왜 이래? 나 왜 이래? Under the sea. 원래 이쪽 계통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쪽 계통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쪽 계통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에? 아니죠 아니죠. 예 이 사주는 바뀌었어요 뒤로. 오 진짜? 뭐 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대박! 착한 어린으로 잘 살았는데 여기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어서 다른 라이프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비연기였지 비연기였어 나는 비연기. 공부했었어? 이분은 이 30대부터 들어온 때문에 많은 방향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결혼 구간 진입하시죠. 좀 있으면 결혼 구간 진입하시죠.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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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다고? 언제예요, 언제? 2024년쯤 고민해보시면 돼요. 와, 대박. 네. 아,
뭐야. 나랑 언제가 나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나랑 언제가 나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상엽이가 언젠간 너랑 결혼할 줄 알았어. 너 상엽이 좋아해? 내 스타일이야. 와. 여기가 좋아하네. 이게 무슨 예능이 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받아. 왜냐면 이분이 30대 때 나름의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해가면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여기서 훌륭하신 여자분을 만나셔서 행복하게 잘 사는. 여복이 있어요? 네. 야, 너는 갑자기 왜 여기서 사랑의 수도대오를 찍어? 모르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오빠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랑 같이 일하거나 여자랑 함께 뭐 사업을 하시거나. 나랑 같이 일하거나. 여기가 딱이네. 식스센스가 너한테 딱이야. 나한테 딱이네. 오 마이. 배우, 쉽게 말하면 배우자 돋보는 사주. 근데 이제 만약 두 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2분 1 바로 그만두시게 돼요. 2분 1 바로 그만두시게 돼요. 누가요? 상엽이가? 예, 내가 돈을 버니까. 네, 상엽이가? 내가 돈을 버니까. 네, 바로 돈을 벌고 1을 바로 쉬게 돼요. Yes, I'm an entrepreneur. I'm a business woman. 나는 애만 키울 수 있어. 진짜? 뭐야? 나는 애만 키울 수 있어. 진짜? 뭐야? 나 진짜. 뭐야? 진짜? 뭐야? 둘이 뭐야? 둘이 뭐야? 나도 애 낳고 싶어. 아,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오빠 약간 그래서 걔 집에서 애만 갖고 놀 수 있지. 아, 근데 여기가 오늘 둘의 연애 오늘 보러 온 게 아니야. 오늘 이후로 약간 커플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약간 있다, 러브라인 있다. 나는 이 안에 러브라인이 있는지 몰랐네. 어? 오늘부터 있었어. 우리 러브라인은 보통 미주하고 소민이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찐 러브라인이네. 찐이야. 아, 인정해주시는 러브라인. 한 분도 인정했어. 네, 아, 일단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인 것 같으신데. 양형입니다. 여기는 진짜 아닌데, 알겠어. 근데 그러게 너무 말을 거친 걸 많이 얘기해서. 와. 물론 연습이 됐으니까 가짜라고 하더라도 받아칠 수 있는데 그 받아침이 약간 달라. 뭐냐면 넌 너를 몰라. 약간 머리 위에 있는 느낌이야. 그게 엄박한다니까, 그게. 그게, 그치? 네. 넌 몰라. 만약에 가짜면 얼마나 기분 들어. 만약에 가짜면 기가 막히게. 이거는 오히려 좋아하실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나랑. 누나는 가짜예요. 가짜야지, 나는. 뭐 힌트 게임을 좀 주세요. 자, 여기서 할 게임은 우리 시즌 1 때 많이 했던 게임 장르 릴레이 삼행시. 그 뭐죠? 장르 삼행시. 뭐? 청춘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죠. 석진 오빠랑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말이 안 돼. 자, 소발이부터. 나 먼저 할게요. 멜로부터 할게요, 멜로. 멜로? 아, 멜로요. 멜로, 약간. 아, 뭔지 알겠어. 봤어. 스타트업. 뭐라고?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치는 사랑이 이렇게 애틋해도 되나요? 타. 스치는 사랑이 이렇게, 차라리 타버렸다면. 뭐 이런 거야? 차라리 혀짧은 버전이지. 차라리 타버렸다면 가볼게요, 틀. 트라이 한번 더 해볼게요. 어, 좋다. 오, 좋다. 오케이, 나 뭐야? 뭘 트라이 해볼게요. 잠깐만. 트라이를 해본대. 잠깐만, 이게 뭔 스토리야? 로맨스.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아니, 얘가 멜로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죽겠네. 우리가부터? 저부터. 19분 갈게요. 갑니다. 유재석. 유. 유? 유난히 섹시하던 그녀는 제선이었어요. 이거는 두 번 재선이었어요. 너무 놀라워. 아니, 뭐가 왜요? 재선이었어요. 아니, 그녀 이름이 재선인데 뭐가 안 돼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다른 거 줘, 다른 거. 줘, 진짜. 다른 거 줘. 자, 내가 자, 갑니다. 청춘 로맨스. 네. 네. 청춘 로맨스. 내가 또 잘해. 난 또 청춘 잘하지. 잘 봐. 점술가. 점술가. 점. 점점없다. 점순이라는 내 이름이. 아, 그만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그만해!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미쳐! 순이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장르 바꿔서 멜로. 멜로. 바이러스. 어? 바이러스. 잠깐만, 잠깐만. 아, 바. 바에서 한 잔만 하고 나서. 좋다, 좋다, 좋다. 어, 딱 시작부터. 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이유는 뭘까? 아, 좋다. 뭘까? 아, 좋다. 러브. 러브. 바로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어. 쓰. 여기만 잘하면 된다. 쓰레기. 쓰레기. 아니 오빠 옆에서 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야 그거 그거 말 줄 몰랐어. 자 우리 자 갑니다. 상혜부터 줘. 상혜 나 이번에 좀 잘해볼게. 스릴러 피아노. 여기 아, 피. 피 좋다. 피 좋다. 스릴러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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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철철 흐르던 글을 보았어요. 아.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얘 연연했는데? 얘 연연했는데? 민주야. 민주가 연연을 연기를 하지 말고. 어? 청춘 로맨스로 갈게요, 이번엔.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나부터 할게. 자, 갑니다. 경상북도. 경. 경. 경사스러운 학교 캠퍼스의 축제였었어요. 경사스러운 학교 캠퍼스의 축제였었어요. 솔직히 경사스러운 학교 축제가 어디 있어? 야, 경사하고 학교 축제가 서로 호환이 되니 이게? 오빠가 안 한 거예요. 왜요? 뭐? 좋네. 상. 상혁아, 나 너 좋아해. 어, 좋다. 북. 좋다. 북. 북. 잠깐만. 부끌부끌하지만 내 거야. 어? 넘어갔어. 내 거야. 또. 넘어갔어. 내 거야. 또. 도망갈 수가 없네. 어? 뭐야? 됐네. 괜찮아. 요건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여기까지 들어보고. 우리가 할게. 우리가 끝내자, 미주야. 누구부터 할 거예요, 이 팀? 여기 상엽이. 마지막이요. 아, 진짜 잘해야지. 나 잘하고 싶어. 맞아. 19금으로 진짜 해도 되는 거야, 19금? 상관없어요. 갑니다. 금메달. 금. 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오! 뭐가 놀래라. 네. 매달리면서까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어? 매달리면서까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어? 달. 달. 달마다. 달아. 다시 왔어. 달아.